그냥 드시는 생각 많은데 참기름 간은 고춧가루 해도 없으면 이게 걸러면 어떡해. 할머니 간장 넣어줘. 간장 역시 음식은 설탕이지. 소주 한 뭐야 몇 개 소주 한 뭐야 숟가락을 왜 드신 거야? 영원히 저는 할 수가 없는데 저거. 아 이러면 할머니 숟가락 쓰신 이유가 없는데. 여기다 간을 좀 봐봐. 간을 봐. 어때? 어? 달어. 달어? 응. 아니야. 네가 틀렸어. 아, 할머니 맛있다. 할머니. 범상치 않은 거. 할머니! 왜 이렇게 놀라셔? 할머니였다. 수양대군? 와, 모자도 너무 멋있다. 아, 너무 멋있으시다. 야, 진짜 패셔니스타다. 할머니! 할머니였다. 할머니 스타일 무슨 일이야? 아, 너무 멋있으셔. 아이고. 주생 많이. 네. 주생 많이. 아이고, 노인정 어떻게 멋지게 하고 하셨어? 어떡해. 말이 없어지셨네 진짜. 어느 집이나 이래. 노인네 잘 다녀오셨어요? 네, 할머니. 오늘 더 멋있으신데 오늘도? 할머니 근데 너무 멋있으시다. 모자, 그래? 모자랑 컬러 봐봐.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십니다. 33년생. 지금 현재 92세시고 성함은 박, 개자, 순자. 할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패션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항상 두꺼운 뭐 옷 젊게 사시는 옷걸이부터 해가지고 반지도 이만한 거 진짜 야, 안경 봐. 귀걸이도 엄청 큰 거. 그냥 집 앞에 뭐 돼지갈비 먹으러 갈 때도 항상 풀 메이크업에 다 이제 액세서리 차지. 와. 어? 아니 무슨 외국 유럽 할머니 아니 할머니가 항상 저렇게 입으세요. 매번 다른 옷을 입으시고. 저러니까 오래 사시는구나. 맞아, 젊게 사시는 것 같아. 어렸을 때 이제 뭐 제 기억에는 보호망도 하시고 통장도 하시고 뭐 야. 노인회장도 최근까지 하셨고 굉장히 동네 인싸. 진짜 활동적이셨군. 할머니 저번에 앨범 그때 꺼내놓은 거 정리하셨어요? 앨범? 앨범 내가 여기다 요 밖에다 여기다 두었어. 너무 많아서. 이게 다 앨범이에요? 다 앨범이야. 와. 지난 세월을 증명하네. 하긴 진짜 세월만큼 있으시겠다. 얼마 전에 할머니가 이렇게 사진들 좀 꺼내달라고 했는데 그게 침대 뒤에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꺼냈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이거는 날 잡고야겠다. 그래서 할머니만의 어떤 패션 컬렉션이라도 만들어드리자. 그래서 할머니의 어쨌든 사진을 좀 많이 찾아놓고 싶더라고요. 잘했다. 이거 뭐 한국 거예요? 고모가 사준 거. 외국 가서 다 사준 거. 아우. 그건 입고 계실 거죠? 와. 저 센스는 네. 진짜. 할머니 이거 제가 앨범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할머니만 나온 걸로 하나 만들려고. 그래. 그러시든지. 앨범을 하나 새 걸로 사왔어. 아 잘했다. 여기 아니 보니까 할머니 젊었을 때 사진 많더라고. 아이고 젊어서 찍은 거는 많이 양평 물대로 물난리. 와가지고 물난리에 전부 앨범이고 사진도 다 할머니 들어가서 하나도 없어. 근데 왜 양평 물난리? 양평에 원래 오래 사서. 아 그렇구나. 친구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없어서 아이고. 그런 차이는 뭐 좋아. 할아버지 이제 벗으셔도 되겠다. 비워야 돼 이제. 이야 훨씬 낫다. 훨씬 피부가 붉은 반짝반짝하네. 이게 할머니가 마음에 드는 사진 있으면 제가 골라서 여기 넣을게요. 할머니 사진을 한 장만 두고 늘 사진을 꼽아놔. 아니에요, 이거 할머니 컬렉션으로만 만들려고. 자꾸 제 사진을 넣으시려고 하더라고요. 아니죠? 할머니 사진만 넣으려고 했는데. 쉬지 아니죠? 이거 진짜 진짜 사진인 거죠, 이거? 할머니 결혼식 때 사진 맞죠? 그래. 이게 몇 살 때예요? 22. 22살 때? 네. 그림 그린 것 같다. 근데 저 때도 웨딩드레스를 입으시고 그러니까 이때 웨딩드레스 잘 안 입고 나도 너무 신기했어. 한복을 입거나 전통 올려야지. 70년 전? 그러니까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네.
끝나자마자지. 전쟁 끝나자마자. 어. 이야. 이런 드레스는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드레스가 진짜 되게 세련됐는데? 아, 왜 드레스가 없어? 있었지, 그때도 다. 원래는 한복 입고 결혼하지 않았어, 옛날에는? 아니요, 한복이 아니고 나는 드레스 입고 했지. 어, 할아버지 정장 저, 입으시고? 저기 있는 거 저거는 약혼 사진이고. 아. 오. 오. 그 할아버지야? 와, 할아버지. 와, 너무 멋있다. 멋있다. 진짜. 할아버지는 배우상이다. 오, 진짜 잘생겼다. 외국 배우.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포마드가 진짜 멋있잖아, 포마드 탁 한 거. 아. 캐나다에다가 우단자 우리는. 난 군복이었지. 군복. 역사다, 역사. 오! 할머니 이거 언제예요? 오토바이 타셨어요? 누구야? 할머니네요? 뭐? 언제 타셨어요? 오토바이 타셨는데? 아니, 오토바이 타고 뭐더라. 할머니 250탄 차고 다녔잖아. 250? 몰랐어, 저. 여기서 약배 가자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거 무슨 컨셉 잡고 찍은 사진 같아. 완전 힙하시네. 그것도 몰랐어? 몰랐어요. 와, 진짜 멋있다. 어, 이것도 엄청 옛날이네. 와. 패션 학과 나오셨어요? 와. 옷을 어디서 배우셨어요? 어떻게 패션이 이렇게. 아, 이거, 와, 이거 완전 조언해. 모델이네. 아, 어, 비행기에서 찍으셨나보다. 와, 이런 호피 무늬까지. 와. 근데 할머니가 패션 리더네, 진짜. 여기도 다 모델이죠, 많이. 근데 할머니가 패션 리더네, 진짜. 여기도 다 모델이죠, 많이. 근데 할머니가 패션 리더네, 진짜. 여기도 다 대박이다. 어, 저 옷이 진짜 많다. 그러네, 되게 다 화려해. 할머니 진짜 멋쟁이시다. 오, 와. 야, 오픈카 타신 거예요? 할아버지도 너무 멋있으시다. 할아버지에게 한마디. 약간 외국 배우 같잖아, 할아버지. 진짜다. 제임스 딘. 오, 옛날 거 하나 찾았다. 이거. 할아버지 학교에서 찍은 사진이야. 아, 진짜요? 마당에서. 아, 학교구나. 어, 학교. 오토바이 여기서 배웠어, 내가. 타고 다니다가. 그때는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었어. 오토바이를 참 좋아하셨네. 야, 사진 진짜 많다. 야, 부녀 회장할 때 양평서. 할머니 세 번째 있다. 아, 이거, 와, 이거 완전 좋아하네. 모델이네. 야, 진짜. 에휴. 여기서 제가 몇 개만 골라서 패션이 돌고 돌잖아요. 이제 이거 보고도 참고하라고. 옛날 옷이 더 이쁜 것 같아, 요즘 옷보다. 스타트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거의 할머니 패션 아카이브처럼 보일 정도로. 와, 이건 진짜 가치가 있다. 있다. 그치. 저렇게 서점에서 올드 패션북이랑 팔거든. 와, 옷을 정말 다양하게 입으셨네. 색깔도 너무 다양한. 그 포즈도 요즘 포즈야. 그치, 하나같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해서 좀 더 모으자고요. 이거는 할머니 스페셜로만. 슬슬 이제 배고프니까. 할머니 이제 요리할 건데 제가 잠시만요. 만들어 드릴게요. 어. 아, 형이 해. 볶게 탕을 만들게요. 주준이 요리 잘해. 황태구이 만들고. 올리고. 할머니가 정말 잘하시는 요리들이 있는데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레시피북을 적어놨었어요. 야, 저거 재산이다. 그 중에서 황태구이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할머니 레시피북? 당연하지. 예. 올리고. 응? 아, 벌써? 어른들은 진짜 손이 빠르네. 진짜 빠르죠. 그거부터. 이거 빼는 거예요. 어, 제가 할까요? 어. 손. 여기서 할까? 좀 앉아서. 여기서. 예. 네. 이렇게 잡으면은 이쪽에 잔가시가 있어. 이거만. 잔가시. 아, 있다. 예. 이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쏙 뽑아. 이렇게. 그러면 쏙 나와. 아, 이걸 다 손으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주제로. 이거 많이 가지. 어떻게 하신 거지? 난 안 되는데.
너희도 잘 먹었지 이거. 먹을 땐 몰랐지. 설하고 추석을 먹잖아. 꼭 해 먹잖아 할머니. 네. 어릴 때부터 먹었던 거 같아요. 할머니가 해주셔가지고. 뭐 할머니 벌써 세 개째예요? 응? 그렇게 동작 느려가지고 뭐래? 어? 아유 할머니들은 뭐. 혹시 군대에서도 병장은 못 이기더라고. 진짜 연료는 못 이기는 거 같아. 아 절대 못 이겨. 이길 수가 없어. 이제 뭐 추석해야지. 이거 할머니 다 하네. 결국 포기하고 배우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꽉 짜야 되는구나. 주성이 앉아 있어라 그냥 저기. 아, 바로 다른 걸로. 다른 거 바로 넘어가시고. 손 빠르셨다. 아이고. 살도 진짜 오래 보인다. 형님 이거 제가 일단 재료를 사왔거든요. 양념이라고 좀 거들어보고 싶어서. 그래 그래. 매실 어디 있어 매실. 매실 이거 소주병. 이거? 네 매실. 매실 어느 정도. 와 이거 내. 와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없겠는데. 눈대중이셔서. 눈대중으로 하시니까. 그지. 에 계량이 없지. 내 속기가 애매하더라고. 끝이네. 생각 많은 매실 참기름. 단은 고춧가루 해도 없으니까 이렇게 걸러보 어떡해. 할머니 간장 넣어줘 간장. 역시 음식은 설탕이지. 아 소주. 소주 한 잔. 소주 한. 어 뭐야 몇 개. 소주 한. 어 뭐야. 숟가락을 왜 대신. 영원히 저기서 할 수가 없는데 저거. 아 이러면 할머니 숟가락 쓰신 이유가 없는데. 여기다 간을 좀 봐봐. 간을 봐. 어때. 어. 달어. 달어? 응. 아니야. 네가 틀렸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묻히는 거냐? 손으로 하는 거지. 네, 손맛인데. 껐어 물 지금. 이거 이렇게 잘랐지. 어. 항상 여기를 앞에 넣는 거야. 아. 어, 살 있는 쪽을. 살이. 어. 아. 너무 길은 거 아니야. 너무 기분 너무 세게면 안 돼. 약해. 약하게. 어, 할머니. 와. 이런 거였어? 이 정도면 되겠죠, 할머니? 바삭바삭하게 익으면? 어. 어때요? 더해? 됐네. 됐죠? 어. 이야, 맛있겠다. 어. 진짜 밥반찬이다, 이거. 다른 반찬 없어요? 다른 반찬? 할머니 반찬? 콩자반. 콩자반? 콩자반? 김치랑. 오우, 너무 맛있겠다, 갑자기. 아, 아이고. 진짜 맛있겠다, 이거. 반찬만 있어도 먹지. 아, 맛있겠다, 장조림에 콩자반 진짜 안 먹은 지 오래됐다. 아. 할아버지, 응? 식사하세요. 아, 아. 가운데 앉으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약주 한 잔 하실 거죠? 전용 잔에다가 항상 식사 때마다 반주로 아, 반주 하시는구나. 반? 오. 이 정도? 오. 딱 저것만 드시는 거야? 아. 맛이 있을지 모르겠어. 나는 그건 안 먹어. 아, 할아버지 공부에 그 소주를 오염수 원샷으로 샀어. 야.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잡수야 맛있는 거야. 아, 오늘은 치즈에도 제 맛이죠, 여기. 우리 할머니 저렇게 해주셨어. 딱 이 느낌 있어, 그지? 그러니까. 진짜 저 반찬은 할머니 댁 가지 않는 한은 못 먹었던 것 같아, 거의. 맞아. 못 먹어. 할아버지가 맛있다고 그래야 맛있는 건데. 괜찮아? 괜찮아요. 국어가 좋은 거라. 진짜 말씀을 안 하시네. 분위기는 맛이 없어서 참아야 되는 거야. 먹어봐. 나쁘지 않아요?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싱거. 응? 어? 싱겁다고? 어찌 싱거. 어찌 이렇게 간이 이렇게 됐을까? 싱거. 싱거.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시네요. 제 생각에는 제가 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배를 반기느라고 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다 해버린 거예요. 지가 달달하고 지가 범인이에요.
굴도 괜찮아. 네. 더 잘라드릴까? 이거? 간장이라도 간장? 드리려고? 맞을라나 이게? 네, 괜찮으시죠? 아, 잘 드시는데?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조금 큰 것 같고 조금 더 나고 그래. 아, 이제쯤 잘 드시는구나. 간장은 지금 언제 좀 나니? 응. 난 너무 맛있는데. 이상하게 할머니 집 가면 많이 먹게 돼. 그렇지. 그리고 계속 주시잖아. 먹고 있는데도 더 먹으라고. 천천히 먹어. 너무 맛있으면서.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뿌듯해 하시잖아. 콩조림 넣어 좀 가져가. 그럼. 콩 좋아하잖아, 너. 아, 할머니 보고 싶다. 아, 할머니 보고 싶다, 진짜. 아니, 이거 주려고. 가서 먹고, 가져가서 먹고. 콩조림 안 먹은 지 10년 넘은 거 같아. 드라마 미치 못해 나와? 영화 오늘 개봉했어요. 무슨 영화? 시민덕희라고. 그게 아, 시민덕희? 개봉하는 날이었어. 옛날에 제 영화 보러 오셨었잖아요, 한 번. 그래, 그거 같잖아. 네. 아니, 너는 무서운 것만 나와서 난 싫어. 그때 그 제가 할머니 죽이는 역할이어가지고 오셨어요, 할머니. 맞아. 죽이는 역할. 아, 진짜. 그때 이후로 안 오시잖아요, 영화관. 트라우마 오시죠. 맞아. 할머니로서는 그걸 모르면 눈물이 쏟아져서 못 봐. 대신. 어. 그럼. 그럼. 눈물이 쏟아져. 진짜 같아서? 네가 좀 밝게 이러면 막 기분 좋은데 막 그냥 두드려 맞고 막 뭉게 가고 막 그냥 막 이러면은 막 지금도 그 생각만 눈물이 나온다니까 나는. 할머니는 그래 약해요. 그래서 또. 아이고 마음이 안 좋으시구나. 그런 게 약해가지고 못 보겠더라고. 아유 할머니 우신다 야. 그렇지만 역할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고 할머니 때문에 저거지 말고 잘해서 성공하고. 그럼 나중에 밝은 역할 맡을 때 꼭 할아버지 할아버지 모시고 영화관 한번 다시 가시죠. 밝은 영화 찍었을 때. 그래. 영화관에서 보면 그 큰 화면에서 손자가 계속 맡고 있으니까 사실 채널도 못 돌리고 집중이 확 되잖아요. 좀 그게 힘드셨던 것 같아요. 너 연기 좀 못해봐. 연기 너무 잘해서 그래, 너가. 나 누구 베풀고 봉사하고 그러고 살아. 그래 그게 겸손해야 돼. 온유해야 돼.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맞아. 넌 잘 될 거야. 응? 자주 찾아뵙는 게 가장 큰 효도인 것 같고. 맞아, 맞아. 그게 정답이다. 오늘도 배웠잖아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취미를. 너무 좋았거든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내가 봤을 때는 좀 있으면 VR까지 하실 것 같아요. 대호 형 꼭 방송 봤으면 또 VR까지 하실 것 같아요. 효도 형이 보내드려도 돼. 앞으로도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일상을 공유하면서 건강하게 오래도록 같이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할머니 하시기.